오늘은 이난이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난이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뭐 종합지수가 2% 3% 미국 시장도 지금 뭐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인데 사실 이 난리라는 것은 혼자 겪을 때는 난리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겪을 때는 난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시장에서도 햄버거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배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느냐? 그런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이 주식시장을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그죠?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시장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어떤 수급의 이동을 잘 체크를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종목의 그 수급에 흐르는 그 방향성들을 체크해두고 여러분들께서 순환을 타는 이런 전략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구를 살리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그 다음으로 지금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나오는데 이 전기차는 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이 수소차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차 자체 내에서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이슈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은 어떤 폭발성이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폭발하고 휘발유도 다 폭발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차의 어떤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지금 이 수소 충전소를 250개 정도 늘려서 세계 최고 많은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면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SQSL이라든지 두산QSL이라든지 유니크는 이미 좀 이제 그림을 좀 그린 상태고 뭐 풍국조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떠냐면은 전부 다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일봉을 보고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일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일분봉 매매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날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형태고 그렇지 않은 수급, 일반적인 수급 기간이나 외인이 선하는 종목들은 일봉을 보고 하는 매매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요. 주식은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방향성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차분하게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